작은 수 3200 놓고 아. 그 다음에 이렇게 사랑이 부산대학교 평생교육원의 이계영 선생님한테서 수업을 들었는데 그 선생님 덕분에 제가 쭉 한 번씩 전시회도 하고 했는데 조금 풍경 쪽이 아니고 다큐 쪽으로 하다 보니까 저도 풍경보다는 이쪽이 더 좋아서 선생님하고 잘 맞아서 이 수업을 계속 듣게 된 것 같아요. 예, 그 기억의 향기라는 그걸 갖다가 도시 속에서 이렇게 찾고자. 그렇습니다. 발견하신 그런 나라의 스토리인 것 같은데 작품 이야기 좀 해주시면. 제가 작단 노트에 적은 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이 메마른 도시, 건조한 도시에 따뜻한 뭔가를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한번 다녀보자. 그리고 밤에 한번 다녀보자. 그 좀 여자로서 혼자 다니기 조금 어려운 부분들도 여러 군데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이 속에 뭐 엄마의 푸근함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할머니요 옛날에 막 고구마 까주며 밤 까주면서 먹었던 그런 옛날 생각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뭘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진을 찍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제가 찍기 시작했는데 찍게 옛날에 나도 마음속에 이런 따뜻함이 있었지 행복함이 있었지 이걸 느낄 수 있게 사진을 찍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물을 얹어주면서 마음속에 따뜻한 향기 꼭 어디를 가야만이 아니고 사진을 보면서도 내 옛날을 떠올리고 내 마음 밑바닥에 행복했던 시간들을 찾을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찍었습니다. 뒤에 저 대표 저 사진을 찍을 때 저기 어딘가요? 저 경주예요. 아 경주. 미술관 앞인데 거기서 그냥 가만히 서 있다가 너무 분위기가 내가 찾는 그런 곳이 아닌가. 버스가 마지막 정류장에 딱 서는 거예요. 아 역시 이건 마지막 정류장. 정류소에 딱 대고 기사 아저씨가 내리시기 전에 딱 섰는데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내리고 난 그 자리에 제가 탁 카메라를 대니까 앵글을 대니까 그 자리에서 제가 모든 사람들이 저 이 공간에 꽉 차 있다가 한 사람 두 사람씩 집으로 다 찾아가는 가고 남아 있는 마지막 포장마차를 저기 서면 뒤에 저기 백화점 뒤쪽에 포장마차 거리가 있어요. 저기 오늘 하루 우리 친구들이랑 모임하고 돌아가면서 저기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기를 찍는데 포장마차 이거 너무 소재가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내가 찾든
모든 사람이 저녁 되면 술 한잔 마시고 싶고, 그렇죠. 네, 집을 돌아가기 전에, 보자마자 옛날에 엄마 아빠들 보면 1970년대, 60년대, 저녁에 회사 마치고 돌아갈 때 그 느낌이 나서, 아, 이 포장마차를 많이 찍어봐야 되겠다 해서 포장마차 거리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찍었어요. 예. 근데 저는, 생각지도 않게, 포토마에 사실은 이제 이게, 한다는 얘기를 우리 그 사진나무 숲에서 이제 얘기를 해주셨어. 이걸 사진을 몰래 넣었어요. 떨어지면 미안하잖아, 그죠? 그런데 느닷없이 생각지도 않게 되어서 사실은 깜짝 좀 놀랬고, 아, 내가 기분에 인정받은 느낌이 갑자기 드는 거야.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았고, 그리고 포토마 대표님한테도 너무 감사하고, 이 갤러리에 글면서, 꽃피다 갤러리에 글면서 내 사진이 더 잊을 바라는 느낌이 들어서 갤러리 관장님한테 갤러리 관장님한테도 너무 감사하고, 또 이걸 가르쳐 주신 우리 부산대학교 이재영 선생님한테 너무 감사해서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네, 하여튼 예, 좋은 전시 예, 잘 마무리하시고 네. 네, 다음 작업도 또 꾸준히 하시길 기대하면서 응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예. 저도 감사합니다. 예.